1877년 미국 켄터키주에 위치한 홉킨스빌. 한창 또래 친구들과 뛰어놀아야 할 나이였던 에드가 케이 씨는 남들과는 사뭇 다른 취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집 주변의 꽃과 나무들에게 이야기를 거는 것을 좋아했는데요. 자신의 물음에 꽃이 대답을 해준다며 해맑게 웃는 꼬마 케이 씨를 보며 어른들은 그저 아이다운 행동이라고 생각하였죠. 몇 년 후 학교로 진학한 케이 씨는 월등한 공부 실력으로 반에서 우등생으로 자리매김합니다. 하지만 그의 담임선생님은 케이 씨를 칭찬하기는커녕 따로 불러서 면담을 진행하였다고 하는데요. 케이 씨가 학교 수업에 충실하지 않았던 것에 비해 성적이 너무 좋았던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것이죠. 책 위에 엎드려서 잠을 자면 그 내용들을 다 외울 수 있어요. 케이 씨의 답변에 선생님은 당황했지만 그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변명 정도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집에서 따로 자습을 하거나 부모님이 공부를 시켰을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학창시절 K씨의 주변 사람들은 그를 그저 조금 특별한 아이 혹은 괴짜 구석이 있는 신동 정도로 생각하였습니다. 동식물과 이야기를 한다고 말하고 책 위에 엎드려 자는 것만으로 시험에 만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춘기 시절을 거치면서 나타나는 관심과 애정의 욕구에서 비롯된 일일 것이라 여겼죠. 그러던 어느 날 K씨는 학교 축구 경기 중 척추에 공을 맞고 병원으로 실려가게 됩니다. 그의 상태는 좋지 않았는데요. 수술 도중 자칫 신경이라도 잘못 건드리면 그대로 하반신이 마비될 수도 있었죠. 그런데 마취를 하고 잠이 든 K씨가 갑자기 무언가 말을 중얼거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자신을 내려다보는 것처럼 스스로를 진단하는 듯한 말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그의 말에는 수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말들도 포함되어 있었고 의사는 무사히 수술을 마칠 수 있었다고 하죠. 자신에게 무언가 비범한 능력이 있다고 확신한 케이시는 이것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병도 치료해보기로 하는데요. 잠을 자며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고 치료법을 제시하는 케이시는 일명 잠자는 의사라고 불리며 엄청난 유명세를 탔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어 어떤 사기꾼의 최면 치료법. 이에 지역 신문들은 K씨를 사기꾼 혹은 망상 치료사라며 비판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의 진료는 체계적이지도 명확하지도 못했습니다. 의학적 지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인데요. 잠을 자는 상태로 진료를 했기 때문에 환자와 소통하지도 못했죠. 대부분의 환자들이 권유받은 치료법은 숙면하기, 올리브오일로 요리한 음식을 먹기, 운동하며 물을 많이 마시기 같은 두리뭉술한 방법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은 그의 치료법은 별다른 게 없었지만 증세와 병을 알아맞히는 능력은 신기에 가까울 따름이라고 말하였는데요. 케이시는 단순히 병을 알아내는 것을 넘어 병이 발생한 원인을 환자의 과거 기억에서 끄집어내어 찾아내기도 하였죠. 하지만 의학적 지식의 부족에서 오는 한계를 깨달은 케이시는 의사 일을 접고 본격적으로 예언가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는 잠이 들 때마다 보이는 알 수 없는 장면의 조각들이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일종의 예지라고 생각했고 속기사를 불러 자신이 잠든 뒤에 중얼거리는 모든 말을 기록하여 옮겨 적게 하였는데요. 미국의 월스트리트가 대폭락하여 증권시장에 공황이 올 것이라는 예언,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이 손을 잡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다는 예언, 일본의 원자폭탄이 투하되어 전쟁에서 패망한다는 예언, 미국과 베트남전 파병과 패전 예언, 소련이 해체되어 붕괴될 것이라는 예언까지. 케이시는 역사의 한 획을 그은 굵직한 사건들을 실제로 예언하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이렇게 될 수도 있다 하고 어림짐작하여 말하지 않고 정확한 연도와 날짜까지 언급하였고 그것을 맞추는 경지까지 보여주었는데요. 소련 붕괴의 경우 더 놀랍습니다. 케이시는 1945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당시 소련은 미국과 더불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라고 평가받고 있었죠. 케이시를 믿는 이들조차 소련의 붕괴만큼은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 말하고는 하였는데요. 결국 그것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반면 적중하지 못한 예언들도 많은데요. 가라앉았던 아틀란티스가 다시 떠오를 것이라는 예언, 중국이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이라는 예언, 일본이 침몰하여 바다 밑으로 가라앉을 거라는 예언 등 듣기에 신빙성이 크게 없어 보이는 예언들도 꽤나 많죠. 케이시는 생전에 8,000개 정도의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가 한 모든 예언들은 전부 파일화되어 미국 버지니아주에 위치한 연구협회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케이시의 예언을 믿는 에드가 케이시 센터의 회원들은 그의 예언들을 토대로 현재까지 연구와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죠. 16세기에 노스트라다무스가 있었다면 20세기에는 에드가 케이시가 있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언가라고 평가받는 노스트라다무스. 에드가 케이시는 노스트라다무스와 나란히 견주어지고는 하는데요. 그는 정말 신비로운 능력을 지닌 예언가였을까요? K
케이시에 대한 평가는 아주 명확하게 갈립니다. 초능력자 헌터라고 불린 제임스 랜디를 비롯하여 많은 이들이 그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하였는데요. 케이시의 행적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의 예언이 소름돋게 들어맞는 부분들이 많았던 건 역시 사실이죠. 잠자는 예언가 에드가 케이시. 그가 했던 예언들 중에는 21세기를 겨냥한 무서운 예언들도 많았습니다. 지각의 변동, 대륙의 침수, 3차 세계대전까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동안 들어맞았던 그의 예언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였기를 바라야 할 것 같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